전하, 호박 중이옵니다. 어, 그래? 어디 맛 좀 볼까? 아씨, 장난이 아닌데. 윤 실장, 이 호박죽 오늘 누가 그렸노? 내가 맞춰볼까? 백종원이 집밥 백선생 맞제? 아닙니다. 이번에 새로 왕실에 특채된 하셰프가 했습니다. 하셰프는 이름 하셰프, 나이 21세, 어? 해외 유학파 최고 엘리트 셰프입니다. 그래. 그럼 내 얼굴 한번 볼까? 하셰프 한번 물어봐라. 하셰프는 들라. 임금님, 하셰프. 냉장고를 부셔줘. 하셰프입니다. 어, 하셰프. 예사롭지 않구나. 유학파 출신 엘리트 요리사 하셰프. 오늘 이 호박 중 네가 끼었다면서. 제가 좀 합니다. 그래. 너는 말이다. 오늘 나에게 큰 감동을 준다. 내가 오늘 너한테 상을 내려고 하는데 뭐 원하는 거 있나? 한번 말해봐라. 상을 말씀이십니까? 그래. 내 임금. Unbelievable! 감사합니다, 전하. 이 상이 제 거는 아닙니다, 전하. 이것은 누군데? 이것은 호박이 잘 익어서 호박한테 줘야 되는 상인 것 같습니다. 그래. 너는 겸손하기까지 하네. 제가 좀 그렇습니다. 아, 너는 쪼서 쪼게 기다리고 있으라 아마. 아, 윤 실장, 야, 애락한다. 호박 불러봐라 그러면. 호박은 들라. 야, 너 상당히 산만하네.
우리나라 이미 쓴 음악이니 어디 출신이고? 텍사스입니다. 텍사스 호박이 생겼나? 가까이 와봐라. 상당히 얼굴, 몸,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오늘. 근데 막 얘기는 막 든실하게 잘 익었네. 네가 이래 막 든실하게 익어가고 내가 맛있는 호박들을 안 먹었나? 그래 난 니한테 막 특별히 상하려 주려고 하는데 뭐 네 생각은 어떻노? 상을요? 저에게요? 딩동댕 맞았답니다. 네, 틀렸습니다. 다음 대사 해봐. 제가 맛있게 익을 수 있었던 건 햇님 때문이죠. 네 아니야. 네. 오늘은 다들 막 이렇게 겸손한 호박, 뭐 겸손한 아들만 불렀노? 윤 실장, 야 아이락한다. 뭐 누구? 햇님이 태양이 그럼 한번 불러봐라. 아 참. 태양은 들러. 안녕하십니까. 태양입니다. 누가 저를 불렀습니까? 누가 야, 저를 불렀어? 윤실, 제가 불렀나? 아하, 모든 대답은 단합가로 합니다. 누가 저를 불렀습니까? 호박! 가만, 우리 제가 불렀는데, 예. 불렀는 것 같습니다. 임금, 일로 오퍼. I'm king. 임금 일보 앞으로 동작 빨리빨리 합니다. 열중샷 차렷. 열중샷 차렷. 열차. 왜 저를 불렀습니까? 너무 무섭게 말하니까 잘 모르겠어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두 번 말하지 않습니다. 단합가로 하십시오. 왜 저를 불렀습니까? 제가 오늘 맛있는 호박죽을 먹었는데 상 주려고 이렇게 불렀는데요. 아하,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. 저희 태양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. 알겠습니까? 아니, 알겠는데 내가 상 주려고 불렀어. 근데 야도 아니라네. 근데 야도 아니라카고 선생님도 아니라카면 도대체 그분이 누군데 이게? 아니 그걸 아직 모른단 말씀입니까? 여러분 이 저 태양을 누가 만드셨습니까? 네. 맞습니다.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.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?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. 맞습니다. 호박 밭에 호박불 불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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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정말 온다 컸을까? 네, 아닙니다. 우리의 대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. 호박밭에 호박이 불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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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궈지는데 자기 혼자 컸을까? 누가 아직도 모르나? 엎드려 빠져! 정말 혼자 컸을까? 아니지요.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고.